뭐뭐하지 말아라 이런 거 배웠어요? 웃기지 마. 오케이. 그러면 don't는 뭐해주는 말이에요? 오케이. run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무슨 시예요? 안에 뭐 들어있어요? 다 까먹었죠? 모든 하다시 속엔 두가 들어있다고 했죠? 나는 달린다. 아니, 너는 달린다. 넌 달리니? 넌 달리지 않는다. 이 속에 두 들어있다는 얘기 왜 했을까요? 이 속에 두가 하다시라서 두가 들어있다는 거. 묻는 말 만들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쓴다고. 여기에 이거 보여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똑같죠? 그래서 don'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된다. 됐습니까? 뛰지 마라. Don't run. 그랬더니 안할 거예요. 뛰지 않을 거예요. I want run. 오케이. 그래서 I want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오케이. will은 무슨 뜻이었어요? 할 것이다. 그러면 will run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will not run은? 오케이. 달리지 말라 했으니까 상대방이 부탁한 대로 하려고 그러면 I will run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I will not run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I will not run이라고 해야 되겠죠. 달리지 않을 겁니다. I won't. 계속해서 뭐 부탁하는지 봅시다. 소리 좀 지르지 마라. Don't shout. Don't shout. 어떻게 써요? SHOUT. Very good. Shout 무슨 뜻이에요? 소리 지르다.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 또 don't 뒤에 하다시 오니까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게 되죠. Don't shout. 그랬더니, Okay. okay, 해도 되고, Yes, I do. I do. 네,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소리 지를 거라고 해야 돼요. 소리 안 지를 거라고 해야 돼요. 원트는 뭐 해주는 말? I will not shout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I will shout는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이거 보고 무슨 시라고 배웠어요? 양념치라고 배웠죠, 양념치. 양념치 뒤에 하다시가 오면, will은 할 것이던데, will shout 합쳐지면 소리 지를 것이던데, 소리 안 지를 거라고 하려니까, not을 집어넣어서 소리 안 지를 겁니다. I will not shout. I will not shou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부탁하는지. 저 영화 보고 뒤에 자꾸 차. 그래서, 저는 케이크 어떻게 했어요? K-I-C-K. 또 please 어떻게 했어요? K-M-E-A-S-E. 킥은 무슨 뜻이에요? 차가. 또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 don't 뒤에 하다시 오고 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please는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부탁할 때 이것도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Don't run, 뛰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근데 please가 없잖아. please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뭐가 다를까요? please가 들어가면 좀더 공손한 부탁이다. 소리 지르지 마! 차지 마! Don't kick, don't shout. 소리 지르지 마세요. Don't shout, please. 발로 차지 마세요. Don't kick, please. 그래서 부탁할 때뭘 쓰면 어떤 느낌이 든다? 부탁할 때뭘 쓰면? 뭐할때뭘 쓰면? 어떤 부탁이 된다?
공손한 부탁이 된다. Don't kick, please.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하네요. 안 할게요. Sorry? I want. I want 뒤에 생겼단 말. I want. Kick. Sorry 앞에 생겼단 말. I야, I'm이야. I sorry야, I'm sorry야. 둘 중에 뭐야? sorry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미안하다는 I sorry일까, I'm sorry일까? I'm sorry. 됐죠, 당연히. I'm sorry. I won't.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비동사죠? 이거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됐습니까? 양념치 뒤에 뭐 온다고? Don't 뒤에 뭐 온다고? 비동사 뒤에 뭐 온다고? 어떤 시가 올 때도 있고 알 때도 있는데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어떻다 미안하니 미안하다 됐다. 자, 그 다음에 문장에는 안 나오지만 중요한 어휘 싸우다. Fight. 어떻게 했어요? F-I-G-H-T. 무슨 뜻이에요? Fight. 무슨 시에요? 그럼 싸우지 말아라는 뭐예요? Don't fight. Don't fight. 그 다음에 울다. Cry. Cry. 쓰던 법. Be alright. 그러면 울지 마라. Cry. Don't cry.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지난 시간보다 훌륭하게 잘했습니다.